Times. 네, 이번엔 시그니처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색깔이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이거 미러 피카도 저도 엄청 좋아해요. 네네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좋네요. 네. 네, 색상 이름이 블루 스파클이에요. 스파클링 하죠, 느낌이. 그리고 이 피니쉬가 Dazzling Bottle Rocket Blue Flake 피니쉬라고 휘황찬란한 병 발사체 파란 조각 피니쉬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야, 마지막에 저 그죠 블루 플레이크 그 네. 플레이크 뿌리는 것 같은 네. 저 반짝이 네 저게 이제 스파클링 플레이크 날려놨죠 미러 피카드. 뭐 오늘 좀 날씨가 온화한데 그 차갑던 겨울이 끝나고 바로 여름 색깔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네, 확 드네요. 굉장히 네. 정말 뭐랄까 무슨 해양 공원에나 가면 있을 것 같은 색깔. 네, 그런 색깔. 네. 이거 막 묻을 것 같아. 하도 진해갖고. 그렇죠. 반짝이가 진짜 안 기가 막혀. 네. 네.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니쉬를 가지고 있는 이 기타는 누구의 기타냐? 바로 다이너솔 주니어의 기타와 보컬로 얼터너티브의 거의 대부죠. 네. 얼터너티브의 대부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이 매섹스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음악과는 좀 달리 뭐 이렇게 좀 험버커가 붙었거나 뭐가 좀 뭐 이런 거에 뭐 붙어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날텔레입니다. 맞아요. 근데 날텔레. 뭐 음악 자체가 톤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예. 그냥 다, 뭐 뭔가 락킹한 뭐 어떤 그런 험버커 사운드 이런 거라기보다 저건 뭘로 내는 거야 저런 소리는? 퍼즈틱하고 맞아요. 퍼즈틱한 그런 예. 대안적인 사운드도 예. 많이 내고 있고 예. 이 제이 매식스는 제이 매스키스 매스키스 네, 네 매식스라고 예. 다들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965년생입니다 오유 나보다 많은데 나이가 네, 한 살 위죠. 1965년생이고 그리고 그 다이너소 주니어를 1984년도에 이제 결성을 해서 아, 그렇게 오래됐구나. 네, 꽤 오래됐죠. 그리고 하다가 또 해체했다가 다시 결성해서 하시고 최근에 2018년까지도 앨범이 나왔으니까 오. 진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얼터너티브에서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커트 코베인이 너바나 들어오라고 너바나 들어오라고 두 번이나 제안을 했었던 그런 일화가 있는 뭐 이런 얼터 쪽에서는 대단한 작곡가로 그렇죠. 추앙을 받고 예. 있고요. 그리고 탑 기타리스트 뭐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뭐 100명 꼽는 거에 뭐 항상 거의 들어가는 네,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제임 에식스. 유튜브에서 다이너소 주니어 채널 찾아보면은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구독자는 지금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적은 편이기는 한데 근데 뭐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뮤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뮤비가 Over It이라는 뮤직, 노래가 있는데 Over It이 지금 현재 조회수가 323만회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네, Watch the Corners 266만회 굉장히 독특한 감성의 사운드와 뮤비까지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얼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너바나 와 비슷한 느낌이면서 또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의 얼터를 또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너소 주니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JMS6의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기타 솔로 그 솔로를 되게 오래 쳐요. 네. 막. 그 보면은 막 커트 코베인이 막 솔로를 막 그렇게 오래 하거나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JMS6는 좀 기타리스트로서의 사운드 메이킹에 조금 더 몰두한 그런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스펙을 살펴볼게요. JMS6 텔라 214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 3.27kg, 두께는 44+ 2mm, 76mm 12프레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피니쉬는 Dazzling Bottle Rocket Blue Flake 피니쉬입니다. 네, 엘더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넥은 메이플 C쉐임 넥에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네, 그리고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2.8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이 메이플 통인가요? 통이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고요. 스케일 648mm, 프렛은 21 전보 프렛, JMS6 커스텀 58 텔레 싱글 코일 픽업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의 3 포지션 픽업 셀렉터, 네. 그리고 3세들 빈티지 스타일 탑로드 텔레입니다. 탑로드. 네,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에 떠 있는 탑로더죠. 탑로더. 그래서 더 피니쉬가 더 참
그렇죠. 미드 구멍이 없으니까. 구멍이 없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 제이미 식스가 녹음한 리드 연주, 그 솔로를 쳤던 대부분의 기타가 그 1958 탑로드 텔레캐스터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만든 이제 기타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뒷면에 구멍 뚫는 것보다 그냥 위에다가 줄어넣는 걸 좋아하나 봐요. 탑로더를 어쨌든 계속해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트윈 리버브고요. 이거 이런 털레털레한 사운드가 텔레에서 이런 털레털레 엄청 털털하네요. 네. 교묘하네요, 참. 야, 교묘한. 야, 처음 들어보는 사운드가 사운드. 하나가 네. 숨어 있어요. 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와우 반밟은 소리가 나죠, 이거? 희한하네. 뒤로 하면 또 그냥 텔레 소리. 섞으면? 진짜 희한하네. 희한한. 이 사람 참 교묘한 사람. 매력적입니다. 예. 요 톤으로 녹음했나 봐요. 네. 기타. 아, 요걸. 진짜 신기한 톤들 네. 많잖아요. 꽝꽝꽝 뭐. 요. 어떻게 중음이 이렇게 확 들어가면서 하 참 이상. 엉뚱한 사람. 마샬 게인에서도 여기까지 일반 네, 기타인데 평생 놓으면 뭐 장치가 있나? 이거 무슨 약간 비트 크래셔 같은 예. 느낌의 뭔가 약간 이게 뭉그러지면서 예. 모듈레이션 건 것 같고 그게. 와우 반 건 것 같고 그냥 놓으면 가운데 놓으면 신기하네, 소리. 신기하네요. 네. 자, 좀, 진짜 모듈레이션을 좀 넣어가지고, 참, 네. 참. 여기까지 뭐 괜찮? 가운데 놓으면 소리 다 어디 갔어? 진짜 희한하네. 위상도 이상한 네. 데가 있어요. 멀쩡하다가 뭐 저기 어디로 가? 그렇죠.
즐거운 사람입니다. 아, 매력적입니다. 네. 사운드. 메스키스. 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사실 써 있긴 하거든요. 예. 원 포지션 원은 브릿지 픽업, 예. 포지션 2는 브릿지 앤 넥 픽업 아웃 오브 페이즈라고 돼 있기는 한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웃 나가? 그냥 바이바이. 아웃 오브 페이즈 거의 뭐 예. 페이즈를 다 사라지게 하는 아주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뭔가 좀 바로... 지저분하게 한번 쳐볼까요? 네. 재밌게 쳐주세요. 가운데 놓고 해보셨나? 네. 했었던 팬더 중에 제일 세계관이 독특한 기타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희한하게 브릿지 렉도 다 그냥 그 아는 소리인데 가운데 놓는 순간 모르는 소리가 이런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섞었는데 왜 저런 소리가 나오지? 예. 이런 느낌. 이거 섞었는데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출처를 알 수 없는 예. 소리가 나와요. 이건 뭐야? 와, 이거 참. 이 사람 진짜 톤 연구가 많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야, 근데 야 어떻게 뻔한 탤런트 뻔하지가 않아요. 참 괴활한 사람이네. 참. 자 바로 이 사운드까지 다 들어봤고요. 선생님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음료수인 줄 알았는데 술이더라. 냉장고에서 그냥 이렇게 꺼내 먹었는데 취해. 취했네. 그 느낌. 아 좋습니다. 저는 Dazzling Bottle Rocket Blue Flake Sound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이 세계로 가는 것 같은 사운드.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스쿼드를 뭐 뭔 기준으로 줘야 될지 뭔 기준이었지 네. 좋은 건지 나온 건지 모르겠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오,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총점 74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에서 총점 76점, 평균 점수 75점입니다. 자, 뭐 디자인 이게, 점수가 많이 나왔네요. 네, 디자인 점수가 야, 처음에 이거 읽을 때는 뭐야 이랬는데 네, 보다 괜찮... 보니까 사운드와 뭔가 이 디자인과 이런 교집합이 막 느껴지면서 네. 네. 굉장히 독특한 네. 세계를 다녀온 느낌입니다. 거울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다이노소 주니어 아기 공룡 네. 네. 아기 공룡의 제인 매스엑스 아주 독특한 사운드 잘 들어봤어요. 아웃 오브 페이즈가 이렇게까지 아웃 오브가 되나? 이렇게, 네. 이렇게 나가나? 그렇습니다. 거의 돌아오지 않는 아웃 오브 페이즈 들어보실 수 있는 제인 매스엑스의 텔레캐스터 시그니처 모델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0만원 언더로 내려갑니다. 어허. 로드원이에요. 빈테라 로드원 50 텔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88만원 오호. 네 아주 하늘하늘한 색상 부대가 대기를 하고 있죠. 네 다음 시간에 50 텔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